1. 암모니아성 질소 42L, 아질산성 질소 14L가 포함된 폐수를 완전 질산화시키기 위한 산소요구량은 3,208. 2. 수중의 질소순환과정의 질산화 및 탈질의 순서를 옳게 표시한 것은 1 n h 3 n o 2 n o 3 n 9 6은 NH3 2.5L, 2+, 1.5L, CN-2.2L이고, 실제 시험수의 농도가 CUE+, 6 l CN-0.1L, NH3.4L이야. 가면, 그는? 2.61. 4.- 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유속, 수심, 조도 계수에 의한 확산 계수를 결정한다. 5. 물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비열이 커지면 물의 당량도 커진다. 6.25일 BOD가 50 메리나스의 1 BOD는 327. 7. 적조의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해역의 영양 부족도는 염소 농도 증가로 발생된다. 8 6기성 폐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 6기성 폐수의 생물학적 산화는 수소 세균에 의하여 생산되는 산소로 진행되므로 화학적 산화와 동일하다고 할수 있다. 9.3 녹인 화합물 수용액이 있다. 이 화합물에 있는 마이너스 이온을 완전히 반응시키는데 점 1은 마이너스 3 35가 소모되었다. 화합물에 함유된 마이너스의 함량은2.31.0 10. 수화현상이란 정체수역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여 수표면에 막층 또는 플록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에 발생원이 아닌 것은? 사수층의 순환 11. 지하수의 특성을 지표수와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자정작용이 빠르다. 12. 미생물의 증식곡선의 단계 순서로 옳른 것은? 이 유독이 마이너스 대수기 마이너스 정직이 마이너스 3일기. 13. 응집 처리 시 응집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콜로이드 입자의 표면 전화를 증가시킨다. 14. 수질오염에 의한 변홍사의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면면 농도가 낮은 폐수가 유입되면 세포의 원형질에 나쁜 영향을 끼쳐 수확량이 감소한다. 15. 유해물질과 그에 따른 증상 및 질병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4. 육각크론 마이너스 흡기증, 박화증, 16. 하천수 수호는 10이다. 2 8산 속에서 K가 .1-1이라면 최종 BOD와 BOD사의 비는 4.4417. 황산발염 포화용에게 염화발염을 첨가하여 침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공통이온효과 18. 해수의 탁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흐려진 해수의 경우는 현타깁자에 의하여 적색광선이 선택적으로 산란됨으로 투과광선의 극대 스펙트럼은 550에서 최대의 투과를 나타낸다. 19.4.5인 물의 수소이온농도는 일약 3.20-5. 20. 하천의 자정능력은 통상 겨울보다 여름이 더 활발하다. 그 원인 중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이 여름의 높은 온도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21. 유량이 1,003. 포기 전에 MLSS 농도가 4,500L이며 포기시간은 12. 최종 침전지에서 2 5 3위이어 슬러지를 인발한다 이며 슬러지의 농도는 2만L이며 박류수의 SS를 무시한다면 슬러지 체류시간은? 14.5, 22.5 중금속을 제거하려고 한다. 반응탑 직경이 폐수의 통과량 2 0 3일때 선속부는 4. 약 64.23점 슬러지 처리의 목표가 아닌 것은 이 중금속 제거, 2 4 활성 슬러지 법에 의한 폐수 처리의 운전 및 유지 관리상 가장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이포기조에 유입되는 폐수의 용존산 소량, 2 5 회전원 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EX는 스크린이나 침전 과정 없이 여제에 바로 접촉시켜 처리 효율을 높인다. 26. 포기존의 MLSS가 4천일, 포기조 용적이 503인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매일 25-3회폐 슬러지를 임발하여 소화조에서 처리한다면 슬러지의 평균 체류 시간은? 3. 4. 27. 환경에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염소 잔류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소 살균된 하수로부터 염소를 제거하는 데 이용되는 탈염소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리산화원과 염소의 원활한 접촉을 위해 충분한 접촉 시간과 접촉조가 필요하다. 28. 도금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육각 크롬 처리에 가장 알맞은 방법은 3 환원 처리법. 29. 질산화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호기성이며 독립 영양성 미생물. 30. 현기성 소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 제거 효율이 높다. 31점 질소가 없는 공장의 폐수 유량과 BOD 농도가 각각 1300, 6 0 0일때활성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ESO사의 양은 441 1 32점 폐수를 영소 처리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탁도 제거 33점 보통 1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의 침강속도가 작게 되는 경우는 사 처리수의 점성도가 클 경우 34. 활성 슬러지 공법 포기조의 MLSS 농도를 2500mL 유지하려면 SVI가 150인 경우 슬러지 반송비는? 3. 6경 35. 생물학적으로 하수의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고도 처리 공법인 혐기-무산소-호기조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 인재거률 또는 인재거량은 인여 슬러지의 임방출류과 수온에 의해 결정된다. 36점 하수처리시설 1차 침전지에 운전 시 지켜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침전지 수면의 여유고는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7점 하수처리를 위한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 미생물 성장 방식이 다른 것은 1 활성슬러지법. 38점 BOD200, 유량 2003인패스를 표준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포기조의 폭고 길이 10, 유효 깊이 4일때의 용적부하는 2.0. 39점 수의 조정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교반 속도는 약품의 혼합과 단량류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20-80의 범위로 운전한다. 40점 미생물이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흡착제인 활성탄을 사용하였다. COD가 5 6 l 원수의 활성탄 2 0 l 를 주입시켰더니 COD가 1 6 l 로 활성탄 5 2 l 를 주입시켰더니 COD가 4L로 되었다. COD 9L로 만들기 위해 주입되어야 할 활성탄량은 1,31.3. 41. 자외선 가시성분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는 항목은 1,62. 42. 시료의 보존 방법이 사이하 보관에 해당되지 않는 측정 항목은 3. 황산이온. 43. 공장 폐수의 BOD를 측정하기 위해 검수 30을 취한 다음 물 270을 BOD병에 취하였다. 20에서 5일간 방치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 공장 폐수의 BOD는 1, 44. 이온 전극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비교 전극은 분석 대상 이온에 대해 고도의 선택성이 있고, 이온 농도에 비례하여 전이를 발생할 수 있는 전극이다. 4 5밀 폐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46점 수질로형 공정시험 기준상 자외선 가시 성분 광법과 원적 수분 광광도법을 병행할 수 없는 물질은? 4불소화함물? 47점 식물성 플랑크톤을 현미경계 수법으로 분석하고자 할때 분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시료 농축방법인 원심분리 방법은 일정량의 시료를 원심침전관에 넣고 100, 150으로 20분 정도 원심분리하여 일정대율로 농축한다. 48점 자외선 가시선분 광법으로 인산염인을 측정하고자 할때 측정시험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 몰리브덴산암모늄, 이어화주석 홍색 49점 도금공장에서 전기도금용액 탱크에 물1 0 0을 넣고 사을 용해하였다. 이 도금용액의 시안이온의 농도는? 2. 약2 1 50점 피토어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피토어관의 설치장소는 에보 치등관이 변화하는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관지름의 55배 정도 떨어진 지점이어야 한다. 51.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발검 분광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시료주입부는 시료기화실과 분리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료를 플라스마에 돌입시키는 부분이다. 52. 흑광강도 측정에서 투과율이 50%일 때 흑광도는? 2.3 53. 원작수분광광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보통 5,700K의 0 불꽃을 적용한다. 54. 예상 기 o d 값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을 때기 o d 시험을 위한 실효용액 조제 시 희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염된 하천수는 20%의 실효가 함유되도록 희석한다. 55. 대장균군 실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측정할리는 시료를 유당이 포함된 배지에 배양할 때 대장균군이 증식하면서 가스를 생성하는데 이때 음성 시험관수를 확률적 수치인 최적 확수로 표시한다. 56. 질산성질소 표준원액점 5에노3 n 을 제조하려면 미리 배고 110에서 4시간 건조한 질산칼륨면을 물에 녹여 천모하면 되는가? 23.62. 57.4천이량 측정의 적용 범위로 틀린 것은? 산 교량 등 구조물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 교량의 하류 지점. 58. 유량 측정 방법 중에서 단면이 축소되는 목 부분을 조절함으로써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계는? 이 e. 오리피스. 59.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상 온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일 e. 냉수는 4야. 60.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상 노말액산 추출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사셀룰로스류. 6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은? 2. 62.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11월 5일에 한 경우 쉬운전 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3. 가동개시일부터 70일, 63.1일 폐수배출량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나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하용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130 이하 64점 다음 중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이 발효 마음물 65점 조업정지 처분에 가렴하여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틀린 것은? 4.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66점 초과 부과금의 산정시 수질 유해물질 1kg당 부과금액이 가장 큰 수질 유해물질은? 3. 3패널류 6 7 수질오염경고의 조류 경고 중 조류 대발생 단계시 유역 지방 환경청장의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취수장 정수장 정수처리 강화지시 6 8법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환경기술인, 기술료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지방 환경청장은 당해 지역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9점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 하천의 용존산 소량 생활환경기준으로 옳은 것은? 35.0 이상 70점 수질오염경고의 종류별 경고단계 중 조류대발생에 해당하는 발령기준은 4.2회 100만 71점 발전소 발전설비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가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4.2회 100만 71점 발전소 발전설비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합정지처분을 가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72.수지로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수지로염 물질의 지정권자는? 4.환경부 장관 7 3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이 아닌 것은 1.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시하는 부활량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74.환경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처분 사항이 아닌 것은? 3. 배출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조업 정지 75. 0 0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오른 것은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2. 총인.2에 점 이하 76.1일 폐수 배출량이 503인 사업장의 종별 규모는 3. 3종 사업장 77.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78. 환경부장관은 비저모염원 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는 비저모염원관리대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비치,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비저모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음? 관리대상 수질의 염물질 발생시설 현황. 79.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 등록한 후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80점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 도지사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자 등에게 배출농도와 일일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가? 2십